조교입니다. 오늘은 영주 방송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기사를 읽어가면서 논평을 가하겠습니다. 단산 동원리 돈사 건축허가 꼭 해줘야 하는가, 반려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읽고 읽어가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돈사 허가 문제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재점화되는 것 같다.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불리는 추잡한 사건이 다시 세인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것은 영주 시내 요소요소에 영주 시민연대 명의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단산 돈사 당신 집 앞에 있어도 당신 집 앞이어도 허가하시겠습니까? 단산 돈사 똥물 니들 먼저 뱉어지게 마셔라. 응? 이런 내용들이 현수막이 지금 시내 요소요소에 걸려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10여년간 단산면 동원리 소재에 있는 대지 돈사 허가 문제는 일명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그런 사건을 불러왔던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의 사진은 출처가 안동 MBC 뉴스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 영주시장 고발. 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늘 대구 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여기에 뭐 당하고 내하고 여기 영주의 단체장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여기에 이상한 것은 3자 뇌물, 제3자 뇌물 공여 또는 3자 뇌물 취득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전임 장호건 영주시장의 처남 K모 씨와 돈사 허가 신청 민원인 L모 씨는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실형을 복역했는데, 공무원이었던 전임 장호건 영주시장은 시장의 기소는 기소가 돼 가지고 지금 뭐 기소가 안 된다고 처리가 된 겁니까? 애당초에 기소 자체가 안 된 겁니까? 이것이 지금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면은 이 뇌물 사건도 사인 간에 서로 주고받은 뇌물 사건으로 되는 거지,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포함된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 판시가 바른 재판 선고였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법원 재판이 왜 수선거일까 의아심이 생기는 하면은, 일반 L모 씨하고 K모 씨두 사람이 그냥 돈 주고 받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뇌물 사건이든지 횡령 사건이든지 배임 사건으로 끝날 건데, 이 앞에 제3자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선고가 의아스럽게 사건명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뇌물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3자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공무원은 기소가 됐는지 기소도 안 됐는지 이런 지금 궁금증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K모 씨와 A모 씨의 재판 선고 기록에는 제3자 뇌물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석연찮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임 장욱현 영주시장이 재임 때 모 정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도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가 안 됐을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의 기소 만료는 지금 다 돼간다고 지금 막 듣고 있는데, 정확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소가 지금 만료돼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기소 만료는 언제가 되는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나 출처가 안동 MBC 뉴스 화면인데, 뇌물수수 혐의 영주시장 고발, 돈사업자 이거는 청탁에는 L씨, 그 다음에 영주시장의 처남 K씨, 이 두 사람은 유죄로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교도소 복역을 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3자 뇌물일 것 같으면은 당시의 장욱현 영주시장은 범법사실과 해당이 없다 그러면은 제3자 뇌물은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 내지 뭐
이런 걸로 바뀔 건데 제3자 뇌물로 이라면은 이 장학금 시장의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도 이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의 이 작은 기사 한 줄도 똑같은 거예요. 검찰이 장옥현 영주시장 봐주기 시사 외압 의심이 간다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장옥현 영주시장이 현직계 재임에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영주시장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일반 사인,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정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민원인은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기한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여 년을 끌고 오는 이 동원 대지 돈사는 유독 이 동원 대지 돈사는 건축 허가는 정말 이 돈을 주고받고 깜빵을 갖다 오고 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했는 이 돈사는 처리 기간도 없느냐. 물론 뭐 법대로 하겠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우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 민원은 법도 없나? 10여 년을 끌고 있다 이 말이야. 역시 돈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12동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지금 뭐 이것도 저 그 업자가 지금 멋대로 짓는데 지금 본다 그러면은 새로 세세히 봐가지고 이 잘못된 것들도 다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이 돈사 배치도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돈사 한 채 두 채 하는 채수도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허가가 될 때까지 민원 처리 기한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단산 동원의 대지 돈사는 허가가 될 때까지 이 민원 처리 기한이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이 말도 무시할 수는 없지. 10여 년이나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게 상수도 수원지 지수원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돈사기 때문에 이 돈사를 당초에 허가하는 자체가 이게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이 말이야. 여는 이거 공무원 이런 정도의 공무원 이거는 또 600마리라 그래도 많은데 6000마리 정도 6000마리 입식 예상되는 게 6000마리 정도 되는 이 대단히 농량을 상수도 취수정 바로 위에다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공무원이 있으니까 지역이 피폐하는 거야. 단산 동원 돈사는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주시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는데 신경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주 시민 입장에서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 지배적이에요. 제가 여기에 제 화면 제일 위에다가 지금 써놓는 캐치프레이드를 한번 보세요. 법이 우선이지만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지금 이 단산 돈사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뭐 어떻게 따져가지고 잘 알고 있는 영주시청에 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 지금 안전히 영주 시민의 식수 뭐 24시간 누구나 먹어야 되는 이 식수가 안전히 안전 재난 만약에 이 식수를 먹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재난 안전 사고예요. 뭐 도청에 재난 안전 체험 건물 하나 뭐 영주에 뭐 유치하려고 막 뭐 또 브랜카드 붙이고 난리지기 났더라고. 뭐야 이게 처음 현장이야. 여기 가가지고 이 물 한번 마셔보라고. 좀 쉬면 거기 뭐 똥물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그거 내려오면은 똥물 한잔 먹어보고 맹물 한잔 먹어보고 체험하라고. 영주 시민 입장에서는 허가해 주어서는 법이건 나발이고 해가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냥 영주 시민 여론이야. 이유는 영주시 상수도 수원 지수정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거리가 아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시민 여론은 반대하는 여론이다. 반대하는 여론이다. 특히나 단산 대지 동원 돈사 문제는 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돈을 주고 받은 이 추잡하고 이 더러운 소송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도 이거는 허가돼서는 안 된다.
영주 시민의 불명예다. 이런 거예요. 법 질서를 어지럽힌 돈 주고받은 뒤, 돈 주고받은 뒤 끝에 두 사람이나 개인, 사인 두 사람은 교도소 복역까지 했는데 왜 삼자 뇌물이라 그러면서 한 사람은 멀쩡해 하는 뒷맛으로 누구 비리 뒤청소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은근히 영주 시민의 자존심이 상해지는 단산, 동원, 대지, 돈사 허가이기도 하다는 여론이 내포되어 있어서도 더욱더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에요. 첫 번째로는 상수도 치수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추잡한, 추잡한 돈거래가 있었던, 돈거래가 있었던 추잡한 허가권이다, 이 말이야. 5천만 원 그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2억이 왔다, 그 이후에 또 뭐 2억이 왔다 갔는지, 20억이 왔다 갔는지,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억측으로 자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추잡한 더러운 허가권이다. 문제는 돈사에 입식할 돼지가 6천여 두나 되는데 이들이 6천 마리가 똥 싸고 오줌 싼 이 배출되는 분뇨 잔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민원도 이게 아마 민원이 꼬름한 것이 이 6천 마리를 그 자체에서 하니까 자체 여가 시설 정화 시설로 하려 그러니까 언제 더 잡으면은 영, 그, 치수장이 상수 수원이 오염된다는 이런 것을 의식해가지고, 논밭에 뿌리겠다. 이게 하루에 30톤 정도 나오는 것을 논밭에 뿌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논밭에 뿌리고 번지 적고 집은 적어가지고 논밭에 뿌린다. 그지만은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작물이, 씨앗이 들어가거나 작물을 심었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는 또 못 뿌려. 그동안에는 돼지 똥 오줌 안 싸나? 그래서 또 이게 안 된 거야. 어차피.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량 위탁을 하는데 지금 말이 떠돌고 있는 게 뭐 한 170km 내지 한 200km 떨어진 곳에다가 그런 공장에다가 위탁해서 전량 여거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을. 이야, 이 말이 믿어지나 이게. 누가 왜 믿노? 허가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믿고 해줄 수 있고 듣는 사람은 이 말 믿을 사람 없지. 그래서 제가 이 추측이 되고 있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는 170km 내지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관할 관청이 발행했는 재활용 신고 증명서 중에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증명서를 거기 홈페이지에다 게재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6항에 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6항에 재활용 신고 물질은 가축 분뇨라고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 8항에 보면은 일일 평균 처리 능력에는 액비화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액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액비화의 처리 능력의 용량은 공란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퇴비화라는 난이 있는데 이거는 일일인지 일일이겠지요. 83제곱미터라고 있고 기타는 공란으로 기재돼 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하는 양도 아마 벌써 정해져 있는 듯하고, 그런데 영주의 6천마리의 분뇨가 간다 그러면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항에 보면은 주요 수집 지역이라 해가지고 4개의 지역을 써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증명일자가 2011년 10월 27일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증명서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허가기관에서는 이런 것들도 보시고 과연 가능한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영주 상수도 수원 치수정과 가까운 위치에 동원 돈사 허가 문제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시민들의 희망사항이자 요구사항의 일부를 제가 한번 여기에 나열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돈 분뇨 전량 위탁 처리해줄 회사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서 170 내지 2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민원인은 동원 돼지 입식 예상 대상 입식 예상 도수가 6천여 두에 돈 분뇨 일일 배출량이 약 30
톤 정도로 가상해 볼 적에 가상입니다. 가상. 이 업체는 돈보녀 처리를 위해서 자체 보관할 수 있는 환경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운반 차량 확보하고 운반할 운전기사의 채용은 이게 확보가 돼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운전기사도 채용해놨는데 아파서 뭐 2, 3일 못 나왔다. 대리 운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거기 때문에 운전 채용기사도 차 한 대당 응? 최소 한도로 2명 이상 채용돼야 돼요. 그리고 이 차가 고장나가지고 못 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를 두 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세 대 이상, 네 대, 다섯 대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점검이 돼야 된다. 단산, 이거는 지금 차 관계는 지금 또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이유가 축분 처리 공장에서 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차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축분 차량 공장에서는 그 대지 사용 농가가 우리인데 실어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차나 운전소는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30톤 가상에서 10톤이든지 30톤이든지 이 자체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 일수 이게 환경부의 기준 일자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체 처리 시설은 안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야 자체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단산 동원의 돈보녀를 받을 회사와 계약서의 처리 금액과 돈보녀 처리 단가는 사업의 수지 계산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계약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시의회 같은 곳에서 시의회는 시가 하는 일을 감사할 수 있고 서로 숙의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보녀 처리 계약 이후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요. 한다 그래놓고 안하고 비오는 장마 긴 장마 기간에 하나 터져버리면은 뭐 간단하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상 안 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도 안정에 엄청난 숫자를 터져가지고 한 번 또 문제가 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돈보녀을 받은 회사와 계약이 만료 내지 이행기간 중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파기됐을 경우에는 그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거는 한시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허덕인다 그러면 이건 당당한 문제예요. 이 문제점이 많은 거야. 그리고 돈사는 동원리 돈사는 영주시 상수도 지수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무단 방류는 없어야겠지만 만약 부주의로 아니면 또 고의로 이게 방류가 됐을 때는 이게 거기가 보면은 인신구속은 아니고 인신구속은 아니고 벌금으로 거기가 끝나는 게 상례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똥을 처리가 참 문제고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대지 사용 농가 입장에서는 벌금 그 정도 차라리 벌금 그 정도 물고 무단 방류 해버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조금 앞을 질러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그럴 문제만도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분류해야 돼요. 원천적으로 대지 사육을 안 하는 게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인데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순간적이나마 잠시라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가청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영주시청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다 그러면은 정말 업자가 위주로 흐르는 허가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허가가 나기 전에 영주시청, 영주시장이 꼭 해야 될 문제는 지금 관민이 영주시 상수도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영주시민, 10만 시민이 전부 다 개입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표성이 있는 관민,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을 대동해서 해당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과정도 보고 또 약속을 이행할 그런 그것도 보고
이 부분도 분명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의원 국회의원들도 바쁜에 합시고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터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고 그걸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뒤폭질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은 선출직들이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야 이거는. 응? 이게 추잡한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고 상수도 지수원 위에 이런 오물덩거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방관하는 선출직이 있어서 되겠어요?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앞으로 세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재난 제1호 제1호라 그래도 가언이 아니에요. 이런 위험성 있는 문제에 만사부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관내에도 측분 비료 공장도 있고 돼지 농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분을 이 170km, 200여 km 밖으로 위탁 경영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사업 수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도 이런 분들에게 익명으로 서류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은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싶으면은 익명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사람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해가지고 이런 관계에 이런 위치에 이런 돼지를 사육해서 200여 킬로의 축분료를 위탁 처리한다.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결과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허가청에서는 이런 과정 생략하고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아니지. 지금 또 그런 의혹을 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 경영 수지 타산 문제도 우리가 허가청이 남의 사업하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영주시장은 뭐 기업하던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수지 타산에서는 바삭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는 이런 민원을 엿더라도 여보세요 이래 해가지고 이러니까 사장님 수지가 안 맞아서 이 돼지는 안 먹이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축산학과나 환경분야 환경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단체분들과도 분명한 세미나나 포럼 간담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도 확실히 반영시켜야 돼요. 그리고 수질관계 문제도 확실히 반영시켜야 되고 왜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6천여 되는 단지가 저 아래 문수의 뭐 수돌이나 장수의 소령 저 하구에 갔으면은 영주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관심 줄만한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영주 10만 시민이 먹는 상수도 지수원 2km 이내에 있는 이런 2km 정도 내에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소송을 하면은 집니다. 소송을 하면은 지는 정도를 허가 민원서류 처음 냈을 때 판단하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이 문제가 바로 저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구상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단산 동원의 돼지 돈사 허가 잘못 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는 수천거리 납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소송에 진이 이게니 하는데 이것도 처음 단계에서 반려했으면 없었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의 구상권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것을 그 곳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일간 제가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구상권이라 그런 것은 공무원이 이런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발생한 손해는 해당 공무원에게 받아서 재판에 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나 국비로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영주시는 지금 다른 사건은 몰라도 동원 양계단지나 양돈단지나
수천거리 납공장은 폐소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은 영주시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폐소했으니까 돈 물어줘 이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물어줘서 안 되고 해당 관련 조금이라도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그 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이것을 확정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저는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소송에서는 지더라도 구상권이 적용돼야 되는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동원 양계단지하고 납재련공장은 소송에서 지더라도 구상권이 적용돼야 돼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도 머리가 10배, 20배 좋고 법상식도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어필하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저인데 그런 지식을 나누어 주시면은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접수 단계부터 잘못돼가지고 대지 돈사는 아마 영창 갔다 왔는 사건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더 검토되어야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전에 말했던 이 부분 영주시청 박남서 시장은 허가가 나기 전에 관민이나 또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본인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 방문해가지고 이거 처리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또 이 수지 계산 이렇게 경영해서 양돈 농가가 온 수지를 맞춰 나갈 수 있는가 이것도 걱정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야 허가권자고 그리고 관내에도 축분 비료 공장이나 대주 사용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거리에 돈분 처리를 돈 분뇨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도 드러내야 되고 또 관련 축산학과나 환경 분야 수질 분야 이런 사람들의 전문 분야 전문인들의 그 의견이 결집되어 있는 것도 이 허가서류에 첨부를 꼭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싫다고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니까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강가된다 그러면은 영주시의 허가가 더 굉장히 아리송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단산면 구구리 돼지 돈사 축사를 건립하려고 하던 것은 이것은 무산이 됐어요. 이거는 지수정 이 동원리 돈사보다는 나무 1m가 더 위로 올라가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것처럼 깔끔하게 해버리니까 뒷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왜 해줘가지고 영창 가고 돈 받고 그런 거 했는 거야. 이 주자반 사건 민원이었어요.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은 이렇게 사회적인 요구와 희망사항들을 세세히 검토하기 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또 이게 수지 분야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기관이 나중에 또 도산한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얼마나 또 방치가 돼가지고 허물지지게 나쁜 그 건물로 남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근거 사료를 남기고 허가가 타당하다면 허가를 해줘야 하겠지만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 공여 사건을 불러왔던 단산면 소재 대지 돈사 인허가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소송이 감사원 감사도 하고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영주시의 소송 수행자였던 K국장이 아니한 대응 태도도 여기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 문제 또한 자꾸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데 저 요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 K국장이 어떻게 아니하게 대해서 이 소송에서 패했는가. 이 국장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자했는데도 패소했는가 이런 문제를 승소했는가 패소했는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제가 이 정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기준이 법이 우선이지만은 때로는 예측 가능한 미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받고 있는 단산 동원이 돈사허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영주시청 박남서 시장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지금 박남서 영주시장도 시장은 지금 처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장욱현 시장이 3선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결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박남서 영주 시장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위험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래도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포함하느냐? 소송에, 만약에 소송에 지더라도, 응? 지더라도 이것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잘못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만약에 구상권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주 시민을, 영주 시민을 투여해서라도 이 부분은 마셔야, 예? 감저직에 불허가 돼야 된다는 게 영주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어? 이 여론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 이거는 누구나가 보면은 지금 보세요. 누구나인데 보면 그거에다 대돈을 짓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이게 200km 밖으로 오줌 덩어리를 주문했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단산면 돈사 문제하고 단산면 동원리에 있는 돈사하고 수천거리 저쪽에 저 뭐로 KT 뒤에 납공장 두라는 문제는 영주시가 폐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처음 단계에서 처음 단계 접수 처음 단계에서 하고 폐소를 응? 폐소를 감 저쪽에 예견하고도 이 문제는 해야 돼요. 그리고 박남수 시장은 취임 초기에 우충무 시의원과 시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영주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수천거리 저쪽에 납공장 문제는 명확하게 한 바 있기 때문에 폐소를 한다 해서 박남서 시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문제로 적시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박남서 시장이 원인 행위가 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기가 장욱현 시장 때의 원인 행위가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남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의 처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